아이씨, 깜짝이야. 뭐예요, 갑자기? 아니요? 제가 그쪽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혼자 확 넘어지더니 미동도 없길래 죽었나 싶어서 보러 왔죠. 근데 쩌렁쩌렁하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멀쩡한가 보네요.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사람을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뭐, 졸업한 지는 꽤 됐죠? 예? 와, 아저씨, 초면인데 되게 무례하시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럼, 뭐요? 아저씨,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대로 있어봐요. 미안해야죠, 그럼. 아니.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사람이 그리 돼요? 와, 이게 다몇 병이야? 설마, 여기 있는 거다 아저씨 거예요? 이렇게 마시면 간에 구멍 같은 거안 뚫려요? 아저씨, 여기 죽으러 왔죠? 여기 망경도가 딱히 낭만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혼자 이런 곳에서 늦은 밤까지 만취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 또래의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보통은 중년의 아저씨들이거든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죽으려는 이유가 뭔데요?
여기까지 찾아올 만하네요. 오해 말아요. 이번 건 나름 위로였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저씨가 온 이유랑 엇비슷해요. 죽기엔 딱 좋은 섬이니까. 아저씨. 아저씨는 돈 때문에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줄게요. 제가 준다고요, 그 돈. 한 2억이면 될까요? 하지만 당연히 공짜는 아니에요. 저랑 계약 하나만 해요.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여요? 죽은 우리 아빠가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돈이야 있죠? 아, 그렇게 의심되시면 어떤 일로 하고요?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 공짜로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뭐, 굳이 말로 안 하셔도 그래 보여요. 아저씨는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몸만 오면 돼요. 아저씨,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관심 있으면 내일 찾아와요. 내일 오시면 알려줄게요. 지금은 밤이라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주변에 너울 상회라고 있어요. 거기로 점심때까지 찾아오시면 돼요. 저한테 이상한 짓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문제 없겠죠. 그리고 아저씨가 그런 짓을 한다면 돈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건데. 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저 운동했었으니까 나쁜 마음은 먹지 않는 편이 아저씨한테 좋을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요. 느끼신다면 내일 뵐게요. 네? 뭔데요? 별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동질감? 그런 거겠죠.
어서 오세요. 응? 뭐야, 진짜 왔네요? 아니, 당연히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또 죽으러 가려고요? 그렇게는 안 되죠. 온 김에 일이나 좀 도와줘요. 아, 그러고 보니 저 아저씨 이름도 모르는데 혹시 성함이... 그렇긴 해요. 그래도 같이 일하기 전에 이름 정도는... 아, 그러고 보니 아직 한다고는 안 했었나? 아저씨, 일하러 온 거 맞죠? 오늘부터 아저씨를 고용하게 된 서연이라고 해요. 죽는 날까지 잘 부탁해요. 아, 맞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기 있네. 자, 여기요. 이거 받아요. 보면 몰라요? 걸레잖아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걸레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 당연히 청소죠. 진짜 걸레 처음 봐요? 네, 청소요. 네? 아니요? 뭔 소리예요, 그게? 아저씨, 저희 그냥 없던 일로 할래요? 아저씨 슬슬 좀 무서운데? 아저씨는 제가 무서워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런 무서운 일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게 유리창 좀 닦고 쓰레기 비우고 잡다한 청소나 좀 해주세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제가 호구도 아니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일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 오늘 하루만 딱 나오고 그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아저씨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죠? 그럼 저는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수고 좀 해줘요. 어차피 손님 안 와요. 부탁 좀 할게요. 다 끝났어요?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아저씨가 한 거예요? 청소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하시던 가게에 몸만 온 거라서 청소는 안 한 지 10년도 넘었을걸요?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와, 카운터가 이런 색이었구나. 그럼 버리면 되죠. 저기 창고에 청소용품은 많아요. 근데 아저씨, 보기와는 다르게 이런 거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느는 법이죠. 네? 아... 아저씨, 혹시 내일도 나오실 거예요?
아저씨, 지금 밖에 해지고 있는 거 알죠? 그러게요. 저도 한숨 자고 일어나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내일도 오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퇴근하셔도 돼요. 내일 봐요. 뭐야, 정말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살짝 의외라서요. 그도 그럴 게 가게 꼴이 이렇잖아요. 저는 아저씨가 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제 가게 꼴을 보고도 일을 고분고분 도와주시길래 좀 놀랬어요. 아저씨,
아저씨는 왜 나 의심 안 해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돈에 대한 의심이 왜 없냐예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가게에 혼자 사는 여자가 2억씩이나 되는 거금을 준다는데 통장 잔액 보여달란 말 한 번도 안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제가 거짓말한 게 맞다면요? 제가 아저씨를 그냥 부려먹은 건데도요? 저는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착한 건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한 건지, 아니 둘 다인가? 아니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돈도 일이 끝나면 진짜 드릴 거고요. 그냥 아저씨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아, 아저씨. 아저씨. 사실 돈 따위는 신경 안 쓰죠? 아저씨도 참 캐릭터가 특이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창고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물건도 넣어두느라 몇 번 들락날락 했었거든요. 그렇죠? 위층이 집이니까 집이랑 창고만 썼었어요. 자, 이거 받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버려요. 싹 다. 네. 아저씨, 저희가 여기에 왜 왔죠? 아니요, 청소 말고요. 저희가 만경도에 왜 왔냐고요. 맞아요. 죽기 전에 여기 싹 다 치워놔야지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요.
버려주세요. 어차피 저도 이제 미련 없어요. 아니요, 뭐... 저도 좀 도와드릴까 했어요. 왜요? 제 창고 제가 좀 정리하겠다는데. 도와주려는 거 아니거든요. 감시예요, 감시. 아저씨가 돈값을 하나 못하나 여기서 지켜보는 거예요. 반대편 치우고 있는데요. 왜요? 다이어리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는 최근에 다이어리를 쓴 적이 없는데. 할머니 거 아니에요? 낯이 좀 익은데요? 제가 쓰던 게 맞네요. 아, 이거 진짜 옛날에 쓰던 건데. 아저씨, 아저씨, 혹시 이거 열어봤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수고했어요.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죠. 가끔은 일찍 퇴근하는 날도 있어야죠. 아저씨, 오늘 이제 뭐 할 거예요? 할 거 없으면 가게 문 닫고 저랑 한잔 할래요? 저 20살인데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꽤 됐다고. 그런 말 자주 들었죠. 그래서 시간 돼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요. 가게 문만 닫고 나올게요.
아저씨, 이거 같이 다 마셔줄 수 있죠? 아저씨가 다섯 개예요. 전에는 구멍나도 상관없다면서요. 와, 씨, 이런 걸 무슨 맛으로 먹어요? 맛 없어요. 단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멀미나는 맛이에요. 에이씨, 어차피 제가 산 건데요, 뭐. 이리 가져와요. 캬, 맛없어. 맛은 없지만 기분은 썩 나쁘지 않네요. 괜찮아요. 아, 추워서 그런 거예요. 아저씨. 아까 낮에 창고에서요. 그때 아저씨가 찾아준 낡은 수첩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 줄 아세요? 용돈기 입장이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용돈 기입장은 아니고요. 버킷리스트였어요. 어릴 때 적었던. 네, 어릴 때 적었던 거라 이상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꿨던 꿈들이 대부분 소박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좋았어요. 그때의 나는 이런 게 하고 싶었구나. 성인이 돼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구나 하고 적어둔 걸 보면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 것 같고요. 네? 왜요? 여기 있긴 할 텐데. 아니요, 뭐 봐도 돼요? 잠시만요. 펼쳐봐요. 아마 재밌는 건 없을 거예요. 아, 그건 10분 전에 잃었거든요. 아까 체크해놨죠. 네, 친구들과 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라고 생각해요. 까짓거 아저씨랑 친구하죠 뭐. 왜요? 싫어요?
친구가 아저씨야. 와, 아저씨 개유치해요 진짜. 네, 제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예요? 왜 웃어요? 뭐가요? 아저씨랑 비슷하다는 건 좀 그런데요. 아니요. 이건 그냥 아저씨가 술 상대해 주신다고 해서 장난삼아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나머지 리스트들도 전부 채우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네? 이건 몇 병을 마셔도 맛이 좋아지지를 않네요. 됐고, 아저씨, 내일도 나올 거죠? 그 다음 날에도 올 거죠? 그럴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해줘요. 진짜 계속 올 거예요? 좋아요. 아저씨 차 있죠? 여기 올 때 다리 건너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차 타고 왔겠거니 싶었죠.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할 때 차 끌고 오세요. 내일부턴 저랑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주셔야겠어요. 네, 아저씨, 저한테 말 실수한 거예요. 원래 아저씨는 여기서 청소랑 잡일만 좀 도와주기만 하셨어도 됐는데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내일부터 고생 좀 하시게 된 거라고요. 돈은 저한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없네. 네, 들어가세요, 친구 아저씨. 그러면 잘 가요,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내가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혹시 어디서 자요? 어디서 잔다고요?
자, 여기 소파가 이제 아저씨 침대예요. 편하게 있는 건 좋지만 저기 진열장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시면 아저씨의 죽고 싶다는 그 꿈 오늘 제가 이뤄드릴 테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씨에 밖에서 그러고 자다가 객사라도 하면 제 버킷리스트 이루는 건 누가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끼리는 미안한 거 없는 거예요. 고마우면 잘해요. 저는 속이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만 들어갈게요.